잡아놨으면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에 맞추고 해서 양쪽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끝에 떨어지는 게 똑같이 떨어지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암을 쭉 와서 맞춰왔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나중에 상부대 부분이 이제 목재가 마르면서 벌어진 부분이 이것까지 함께 갖고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두 코 이상 벌려서 연암을 잘라서 위에서 다시 나가고 맞춰서
김치 육면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통상 뭐 김연화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것은 김연화가 아니고 용면화입니다. 왜냐하면 용이 저기 용마루에서 이 처마마루를 타고 내려와서 이 처마마루 끝에서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용이 필요한 여의주를, 즉 옥동자를 낳으면 가지고 가려고 여기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면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이 바로 용이 바라는 하늘의 뜻이 뜻을 표현한 문양입니다. 그래서 아리문이라 하는데요. 그 아리문의 실체가 바로 그 위에 있는 크게 곱쇠 기와에 표현되어 있는 연화문이라는 저 문양이 바로 아리문의 근본적인 여기에 수막쇠와 암막쇠라는 기화가 있어요. 이 수막쇠 기화는 이번 제실 작업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마련한 건데 이 모습은 봉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봉이 하늘에서 하늘의 뜻을 품고 내려와서 용이 필요한 여의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막쇠는 용, 그리고 수막쇠는 봉이 이렇게 한 세트로 기와에 이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붕 끝에 있는 그 침이라는 부제인데요. 침이는 솔개의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용이 솔개의 꼬리를 짙게 세워서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용꼬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이 용마루를 타고 내려와서 용의 얼굴을 이렇게 천마마루 끝에 내어 미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